오늘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는 3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들 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모두 그친 뒤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체감은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 체온 조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기 시작해 당분간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금요일에는 강원 영서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